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에서 불법 주정차와 속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상황을 한범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던 트럭이 그대로 멈춰섭니다. 차로 하나를 차지해버려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한참 뒤에 돌아온 운전자. 탈라고 타지 않아요 지금. 있는데 여기가 물건 갖고 왔을 때 저기다 여기를 들고 와. 학교 바로 앞 인도에 주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막아버린 꼴입니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질까? 평소 차 공유해서 나가면 뭐예요? 차 뭐 인기 시간 나오면 차 빼세요, 차 빼세요. 이 말만 하고 가고.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게. 봐봐요, 저 학교 앞에 이게 뭐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 시설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인데요. 이렇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충남에서 신고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2,600여 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속도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충남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4년 새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5월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에 3배까지 상향이 됐는데 승용차 기준으로는 12만 원까지 이게 부과가 되고요. 속도 위반에 있어서는 최저 5만 6천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이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 제도 개선과 함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없인 안전사고 예방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